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 이번 게임 추천에는 유명 게임 그리고 애니 IP를 연계해서 나오는 신작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임은 어비스 메이트입니다. 8월 29일날 출시 예정이고요. 드래곤플라이에서 선보이는 수집형 RPG 게임이고 귀엽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모아 전투를 즐기는 게임이고요. 특히 5개의 직업과 3개의 속성 조합으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그 액션과 던전 전투 시스템도 특징인데 요일마다 다른 던전이 열려서 다양한 아이템을 파밍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특징이고 매력인 게임입니다. 캐릭터 일러스트도 독특하고 매력적이라서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이고요. 이미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공식 카페에서 운영진들이 활발한 소통과 피드백을 빠르게 이제 하고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네, 추천을 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자,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12월 5일에 글로벌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게임이래요. 현재 RPG 장르의 게임이고 주술회전의 공식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첫 모바일 RPG인 것 같아요. 제가 짭겜 빼고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 출시 직후 60억엔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고퀄리티 그래픽과 라이브 2D 기반의 연출이 특징이고 오리지널 캐릭터의 등장과 원작의 디테일한 설정이 잘 반영된 점도 인기 요인이고 게임 방식은 기본 4명의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포함한 파티 구성으로 게임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캐릭터 고조의 경우 그러니까 최강 캐릭터가 이 고조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7턴이 넘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파티에서 나간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 되겠습니다. 자, 주술회전이 이제 9월에 완결이 나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으로 원작의 그 아쉬움을, 완결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NC에서 출시 예정인 자, NC 소프트의 신작 호연이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기반으로 한 스위칭 RPG로 블레이드 앤 소울 1의 3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이고요. 실시간 액션을 기반으로 한 턴제 전투 시스템 그리고 게임에서는 60여 종의 캐릭터 중 5명을 선택해서 파티를 구성하고 리더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과 전투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콤보와 회피 협력기 등 액션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전 다운로드 집계상 일본이 1위, 한국 대만이 2위. 네, 이렇게 꽤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명 회사의 유명 IP를 이어가는 게임이다 보니 많은 주목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의 기대감과 달리 특별하지 않은 모델링 등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출시 이후 유저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애니팡 매치라이크 9월 3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애니팡 시리즈의 신작. 자, 로그라이크와 퍼즐 RPG 요소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고요. 애니팡 하면 떠오르는 그 하트 메시지 요거 대신 하트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다른 분위기를 어필하는 점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애니팡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퍼즐 게임의 재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RPG적인 요소를 더해서 기존 팬들과 새로운 유저분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면서 스킬을 사용해 몬스터를 물리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장비를 강화하는 등 기존 애니팡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예약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놓치지 말고 사전예약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게임 소개해드리는 것은 라그나로크 모바일입니다. 옛날 라그나로크 온라인 요 감성이 잘 살아있는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전개와 육성이 장점인 게임으로 보이고요. 하비 채널에서도 직접 플레이한 실시간 방송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전개하실 수 있고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 육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요게 이제 2D 모바일 RPG 게임이잖아요. 지금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가 엄청 인기인데 요 인기를 조금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뭐랄까요, 어쨌든 2D 그래픽의 그 RPG적인 요소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그나로크가 갖고 있는 그 강한 모바일 RPG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요게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인기를 잘 이어받아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제 정식 출시하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다. 특히 이제 예전에 라그나로크에 향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이제 앞으로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소개해드렸고요. 정보들 참고하셔서 재밌게 게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